정근우 작가님 원작 누군가 살았던 집 하편. 집안에는 정적과 어둠만이 가득했다. 나도 제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의 고약한 장난이나 술주정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내일 알아볼게. 이 집에 대해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나는 제이를 향해 말했다. 그날 밤을 우리는 뜬눈으로 보냈다. 마치 보초를 서듯.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체불명의 어떤 존재가 순식간에 들어와 버릴 것 같았다. 그 밤 내내 집 안에는 냉기가 떠돌았다. 나는 아침이 되자마자 부동산으로 찾아갔다. 회사에는 몸이 아파 못 나간다고 대충 둘러댔다. 제이는 나와 함께 움직일 상태가 아니었다. 실제로 열도 나고 온몸을 떨어대 병원에 보냈다. 절대 혼자 집에 있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서. 부동산에는 우리에게 집을 소개해준 그 공인중개사가 없었다. 대신에 사장이 나를 알아봤다. 아, 오피스텔에 이사 온 분이네. 근데 무슨 일로? 사장은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웠다. 피곤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저한테 집 소개해준 그분은 아직 안 나오신 건가요? 아, 이 팀장은 사고가 좀 있어서. 사고라면? 사장은 한참 망설이더니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아, 사흘 전 일인데 퇴근하고 돌아가던 길에 졸음운전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중앙선을 넘어서 덤프트럭에 그대로 들이박았지 뭡니까. 그 작은 차가 덤프트럭하고 부딪혔으니 말 다 했지 뭐. 이 팀장,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나도 어제까지 장례식장에 있다가 발인까지 보고 왔어요. 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리가 띵했다. 사흘 전이라면 우리에게 집을 소개해준 바로 그날이다. 그런데 이 팀장은 무슨 일로 찾으시나? 사장이 물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저희 집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어떤 여자가 살다가 실종됐다는 소문은 이미 듣고 왔어요. 내 말에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나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보다시피 우리는 팀장들이 자기 매물 각자 알아서 영업하는 시스템이거든.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는 나도 들었는데 딱 거기까지야. 그 외엔 나도 잘 몰라요. 몰라. 그럼 집주인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나는 집주인 번호도 모르고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를 통해서 월세니 뭐니 다 내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연락처에 알려줄 수 있죠. 조금만 기다려봐요.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뒤적거렸다. 나는 그 사이에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신호가 갔지만 제이는 받지 않았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슬금슬금 불안감이 밀려왔다.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 연락 좀 해줘. 내가 계속 휴대폰을 내려보고 있을 때 사장이 다가왔다.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사장이 내민 포스트잇을 받아들었다. 거기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겁니까? 사장이 물었다. 아니요. 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가보겠습니다. 나는 대충 둘러대고 부동산에서 나왔다. 제이가 걱정되어 더 머무를 수 없었다. 예감이 안 좋았다. 괜히 심장이 뛰고
입이 말랐다. 그 공인중개사가 죽은 게 과연 불행한 사고일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란 걸 알면서도 왠지 그 사고조차 집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무겁고 찜찜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집으로 향했다. 그 사이 제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메시지에 대한 답도 여전히 없었다. 그때쯤 내 불안감은 최고조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그 노인과 다시 만난 건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다. 골목 모퉁이를 막 도는데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슥 나타났다. 나는 놀라서 멈춰섰다. 노인 역시 움찔하더니 나를 보고는 또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왜 돈... 노인은 거기서 말을 멈춘 후 나를 빤히 봤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돌아서며 혼잣말을 했다. 아니네. 잘 맞는데 아니야. 순간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노인에게 다가가 거칠게 돌려 세웠다. 그러곤 소리쳤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닮았다는 겁니까? 예? 말 좀 해봐요. 노인은 비루먹은 개처럼 움츠러들더니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노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양쪽 어깨를 꽉 잡았다. 그런 뒤 노려보았다. 아니, 3층에 살던 남자가 그랬어. 옷이고 가방이고 버려주면 돈 주겠다고. 그 남자랑 너무 닮아서 내가 헷갈렸어. 3층에 남자가 살았다는 거 확실해요? 내가 묻자 노인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몰라. 난 그냥 물건만 버려준 거야. 에이씨. 노인을 놓아주었다. 더 다그쳐봐야 얻어낼 정보도 없을 것 같았다. 노인은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었다. 나는 그런 노인을 노려본 후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노인이 말하는 그 남자가 3층 우리 집에 살았다는 건 분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여자 혼자 살았다는 소문이 잘못된 걸까?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짜증이 났고 화가 치밀었다. 씩씩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막 2층을 지났을 때였다. 위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 두 명이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더워 죽겠는데 고생만 하네. 나중에 다시 오자고. 예. 그러고는 곧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 화장실에 숨었다. 심장이 다른 의미로 거세게 뛰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했다. 남자들은 조씨 아재가 보낸 놈들이었다. 한참 숨을 고른 후에야 화장실에서 나왔고 재빨리 3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도어록을 잡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벌벌 떨렸다. 집으로 들어가니 여전한 냉기와 악취가 훅 날아들었다. 제인은 없었다. 애가 탔다. 놈들이 돌아오기 전에 도망쳐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고향으로 끌려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불보듯 뻔했다. 어차피 짐 같은 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니 대충 챙겨서 이 집만 나가면 된다. 순간 보증금이 생각이 났다. 도망칠 땐 도망치더라도 제2의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릴 수는 없었다. 나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집주인은 바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기 그저께 이사 온 사람인데요. 집주인의 그 반응에서 나는 어렵지 않게 찜찜함을 읽어냈다. 달갑지 않은 전화를 받았구나 하는 느낌. 그런데 무슨 일로? 나는 그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할까 망설이다가 바로 본론을 꺼냈다. 저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 그건 안 되죠. 일주일도 안 살고 나가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월세가 부담되면 내가 더 깎아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집을 두고 수군거리던데요. 사람 죽은 집이라고.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 안 그러면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다. 반응이 바로 왔다. 집주인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아니,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대?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일까진 없었다고 해도 여기 살던 여자가 몇 달 동안 실종 상태인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헛소문이 퍼진 거라니까. 그 아가씨가 월세 안 냈던 넉 달 동안에도 꼬박꼬박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랬다니까. 물세가 어찌나 나왔는지. 아휴, 내가 그거 밀린 것도 다 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긴, 월세도 안 내고 살았다는 거지.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반도주한 거고. 뻔해요, 뻔해. 그러니까 그 집엔 나쁜 일 없었어요. 안심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엔 나는 말을 멈추고 인터폰을 바라봤다. 제이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문 밖에 서 있었다. 인터폰 화면 가득 제이의 얼굴이 보였다. 무슨 일이 생겼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열었다. 자기야! 문 앞에 선 사람은 제이가 아니었다. 시커먼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거의 다 가린 아주 키가 큰 여자였다. 누구? 내가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자가 오른손을 치켜들었고 다음 순간 뭔가를 휘둘렀다. 나는 머리에 강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졌다.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내 옆에다가 뭔가를 내려놓았다. 그것이 제2의 머리라는 걸 깨닫는 것과 동시에 나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집안이 어두컴컴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머리가 멍했고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다만 내가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릿한 악취가 풍긴다는 것도. 버뜩 제이 생각이나 일어나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제야 팔과 다리가 뭔가에 묶여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고개만 돌려 옆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제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릅뜬 눈으로 머리만 덩그러니 남은 채 비명이 터져나왔다. 충격이 너무 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것이 아주 차갑고 끔찍한 현실이라는 건 명확히 느껴졌다.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다. 그때였다. 쉿. 조용히 해야지. 주방 쪽에서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나를 공격했던 그 키 큰 여자가 모습을 보였다. 여자는 뭔가를 우물거리며 먹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물을 새도 없이 여자는 자신의 머리카락 쪽으로 손을 뻗더니 가발을 벗어던졌다. 얼굴을 절반 넘게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이 사라지자 온모습이 드러났다. 평범하게 생긴 남자였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고 누군가와도 닮아 보이는 흔하디 흔한 얼굴. 남자는 나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러고는 아주 친근한 투로 말했다. 떠들면 너도 바로 죽일 거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남자는 만족한 듯 다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여기저기 좀 떠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이 집이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돌아왔어. 마침 누가 살고 있어서 다행이네. 도대체 왜... 용기를 내 간신히 그렇게 물었다. 인간이란 참 이상하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분노나 공포보다 호기심이 더 강하게 일었던 걸 보면... 다들 그렇게 묻더라. 죽기 직전에 말이야. 날 보면서 하나같이 그런 질문을 했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뭐라고 할까. 그럴 땐 참 난감해. 대답해줄 말이 없거든. 넌 그냥 재밌어서 죽이고 필요해서 죽이거든. 딱히 큰 이유는 없어.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내 앞에 서 있는 저것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사실을. 타인의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와 하나 둘 빼앗아가다가 결국에는 모조리 잡아먹은 뒤 그곳을 독차지하는 괴물. 내가 여기서 당분간 지내야 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협조해 줄 거지? 나는 등 뒤로 묶인 손을 움직여 보았다. 굵기나 촉감으로 봐선 전선인 것 같은데 그리 꽉 조이진 않았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저 괴물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남자는 화장실로 다가가 불을 켰다. 그러곤 추억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여기 쪼그리고 앉아서 참 고생했는데. 괴물의 뒤통수에선 눈을 떼지 않은 채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한참 버둥거리다가 제이와 눈이 딱 마주쳤다. 그러자 분노, 슬픔, 좌절, 공포가 뒤섞인 거대한 무언가가 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치고 올라왔다. 미칠 것 같았다. 남자가 나를 죽이건 말건 소리라도 내지르지 않으면 감정에 눌려 먼저 숨을 거둘 것만 같았다. 나는 입을 크게 벌렸다. 그 순간이었다. 뭐야? 남자가 그런 소리와 함께 고개를 획 돌렸다. 지하에 침대가 들어왔겠지만 놈은 전혀 딴 곳을 보고 있었다. 허공이었다. 어둠 속의 한 지점을 물끄러미 응시하던 남자가 다시 말했다. 뭐라고 한 거야? 나는 소리 지르려던 걸 멈추고 남자를 바라봤다. 괴물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누가 떠드는 거야? 왜 웃는 거야? 남자가 뒤집어진 목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때 나는 똑똑히 봤다. 화장실에서 쓱 걸어 나오는 시커먼 형체를. 그림자처럼도 보이는 그 까만 덩어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연달아 계속 나오더니 남자 쥐를 둘러쌌다. 냉기가 휘몰아쳤다. 남자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괴물은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주방 쪽으로 달렸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손을 빼냈다. 결국 헐거워진 전선 사이로 손이 빠져나왔다. 상체를 일으켰다. 다리를 묶고 있는 건 테이프였다. 그걸 뜯어내려 하는데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손에는 부엌칼을 쥐고 있었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내 다시 죽여줄 테니까! 남자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다. 아니다. 그게 아니었다. 남자가 이곳에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무언가가 있었고 이제 그들이 괴물을 농락하는 중이었다. 으악!
가만 웃어! 칼이 어둠을 갈랐다. 나는 다리를 올가맨 테이프도 다 벗겨냈다.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놈의 눈동자가 커졌다. 어둑어둑했지만 빛발 선 그 눈만은 이상할 정도로 번들거렸다. 야! 남자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렸다. 놈이 조금 더 빨랐다. 몸을 날리며 크게 휘두른 부엌칼이 내 정강이를 베고 지나갔다. 나는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남자는 앞으로 엎어진 채로 다다닥 기어왔다. 칼로 바닥을 찍으며 그러고는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 바로 옆에서 새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뭐? 남자가 휘둥그레뜬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손에 잡히는 걸 아무거나 들어 냅다 던졌다. 내가 현관 앞에 쓰러질 때 떨어뜨린 휴대폰이었다. 휴대폰에 얼굴을 맞은 남자가 멈칫했다. 나는 몸을 빙글 돌리며 일어났다. 다리에서는 피가 쏟아져 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 절뚝거리며 현관으로 내려섰다. 뒤를 돌아봤다. 어느새 남자가 서 있었다. 이득 뒤집어진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늦었다. 이대로 죽는다. 그때 내게도 그 소리가 들렸다. 기득기득 웃음이었다. 재밌어 죽겠다는 듯 누군가가 그렇게 웃었다.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돌린 사이 나는 문 손잡이를 당기며 온몸으로 문을 밀었다. 그러면서 복도로 쓰러졌다. 어? 문 앞에는 또 다른 남자들이 서 있었다. 뭡니까? 남자 둘 중 한 명이 물었고 나는 집안을 가리켰다. 그러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다. 괴물이...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나는 더 버티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서 깨어났다. 진실은 그 뒤에 알게 되었다. 그 집을 찾아왔던 남자들은 조씨 아재의 수아가 아니라 경찰들이었다. 경찰이 찾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Y. 그러니까 훗날 희대의 연쇄살인마로 알려지게 된 그 남자였다. 당시에는 Y가 연쇄살인마라는 것까지는 몰랐다. Y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 경찰은 놈의 동선을 추적하던 끝에 그 집까지 닫게 된 것이었다. Y는 모든 걸 자백했다. 그 집에서 살던 여자와 며칠 같이 살다가 죽였다는 것. 그 후로 여러 여자들을 깨워와 살해한 후 화장실에서 수십 조각으로 해체해 이곳저곳에 나누어 버렸다는 것까지. 4개월간 Y가 그 집에서 죽인 사람은 모두 11명이었다. 죽은 여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은 버렸다고 증언했고 그 탓에 살해당한 사람들의 신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Y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름이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Y가 죽인 마지막 사람은 제이였다. 제이의 사체는 그 건물 옥상 물탱크 속에서 발견했다. 잔혹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Y는 연일 뉴스에 등장했다. 더불어 내게도 관심이 집중됐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 중 몇 명은 내 병실까지 찾아와 심경을 묻기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나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이런 꿈을 꾸기도 했다. 닫아놓은 침대 커튼 너머에 누군가가 서 있다. 실루엣이 비쳐 보인다. 키가 아주 큰 여자다.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떨어뜨리고 있다. 간호사는 아니다. 그 여자가 커튼 사이로 손을 넣어 조심스레 연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보고만 있다. 이윽고 여자가 얼굴을, 모습을 드러낸다.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한 손에는 제2의 잘린 목을 쥐고 와인은 여장을 한 채 경찰의 눈길을 피했다고 한다. 길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와인은 아주 자랑스레 말했다. 그런 말들조차 전부 기사화되었다. 나는 보름 넘게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 빚진 돈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다. 고향 사람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제2의 가족은 아예 이사를 가버렸다. 큰 수술을 했지만 Y가 휘두른 칼에 베인 내 오른쪽 다리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평생 절뚝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게 3년 전의 일이다. 내가 아는 한 그 집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된 사람은 다 불행해졌다. 죽은 공인중개사와 제이, 그리고 나는 물론이고 부동산 사장 역시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집엔 문제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Y 같은 괴물이 거기에 서식했던 탓일까? 그것도 아니면 Y 손에 죽은 여자들이 원귀가 되어 떠돌기 때문인 걸까?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해답은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집은 이미 누군가가 살았던 집이다.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Y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교도소에서 살고 있다. 나는 가끔 절뚝거리며 동네를 도는 것 외에는 늘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빈 채로 남아있다. 누군가 다시 들어와 살기를 기다리며.